이번에 슈브젤을 좀더 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저기 멀리 보시면은 제집 잃은 신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슈브젤을 좀 여유 있게 샀어요. 한 20개 정도 샀나? 아, 이것도 꽤 비싸가지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신발들을 넣을 수가 없어 슈브젤 사는데 사면서 신발들을 더 샀습니다. 이것만큼 악순환의 반복이 있을까?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 신발들을 좀 가져왔는데 가성비가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신발들입니다. 뭐 2만원에서 3만원대 막 굉장히 저렴한 신발들이 아니라 디자인과 디테일 대비 금액대가 괜찮은 신발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거는 한 켤레 정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시죠.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신발은 나이키 빌리 아일리시 에어포스입니다. 빌리 아일리시와 나이키 콜라보는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제품 말고도 한두 번, 세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마다 호불호를 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디테일이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어포스 콜라보한 모델이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아 볼수록 자꾸 생각이 나서 이번에 이 카키 그린 컬러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발매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8만 9천원, 근데 저는 260 사이즈를 17만 9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어떻게 17만 9천원이 가성비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성비가 가격만 싸다고 가성비가 아니라 그 제품의 디자인이나 디테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격 대비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전 가성비라 생각을 하거든요. 컬러는 이 컬러와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 베이지 비슷한 그 컬러 두 가지가 보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지를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컬러가 뭔가 소화하기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신발 한번 신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스잖아요. 에어포스 실루엣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그런 실루엣이라 생각을 하고 에어포스의 이 뭉툭한 실루엣과 그리고 이렇게 원단이 덧대어진 듯한 이런 디테일과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컬러 명칭 같은 경우에는 세케이아 카키 컬러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그린 카키 컬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듀브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통 나이키 에어포스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빌리 아일리시 로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나 디테일을 생각했을 때 17만 9천원이면 꽤 괜찮은 가격인 것 같고 이제 뭐 편하게 신기 좋은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신발은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딱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컨버스 척테일러 70 제품이고 보시면 이렇게 카모 패턴,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카모 패턴이 포인트로 들어간 신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말고 그 카라토빅과 콜라보했던 원스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제품을 구매하고 제가 진짜 뽕을 제대로 뽑았을 만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가격 대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성비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정발가보다 제가 정말 약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한 만 원 정도 더 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밀리터리 패턴이 굉장히 돋보이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답게 이쪽에는 커머스 척테일러 패치 로고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전면부에 보시면 여기 카라트윗 로고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로고 디테일을 떠나서 이 밀리터리 카모 패턴 자체가 이 카라트윗의 그런 분위기를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 컨버스 하이 모델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하잖아요. 왜냐면 신고 벗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이보다 로우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슷한 패턴으로 로우 모델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구매했던 신발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신을 것 같은 그런 모델이에요. 이번에 구매했었던 컨버스 그리고 스투시 척테일러 콜라보 모델 있잖아요. 핑크 컬러로 들어간 거. 그 제품도 굉장히 잘 신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더잘 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신발은 이거 가지고 또 뭐라 할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올블랙 포스입니다. 솔직하게 뭐 나이키가 같다 이제 뭐 나이키 너무 신어서 지겹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올블랙 포스나 에어포스류는 건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쉐입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웬만한 스타일링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감 퀄리티나 이런 거 봤을 때 나이키는 나이키구나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올블랙 포스를 이제 늦게나마 구매한 이유는 얘는 뭐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유행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신발은 신으면 신을수록 구겨지면 구겨질수록 그 맛이 훨씬 더 더해지는 신발입니다. 솔직하게 이 올블랙 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은 신발이기 때문에 디테일적으로 많이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보시면은 빌리 아일리시 포스 이거는 폴리 소재로 되어 있는 반면 얘는 레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막 신으셔야 됩니다. 더러워지고 막 구겨지고
이렇게 해야 주름이 질수록 전 개인적으로 이쁜 신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듀브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 제품에 이렇게 카키 컬러로 들어가 있지만 얘는 근본적인 좀 실버 컬러로 된 듀브레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좀 질리셨어도 이 포스, 올블랙 포스 이 제품은 절대 질릴 수가 없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막 구겨야 돼 이거. 근데 다음 신발은 아디다스 센테리얼 85 로우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신발 추천 영상에서 얘도 한번 이거 구매해도 괜찮겠다, 가격도 괜찮다 라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구매가는 76,000원으로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고 이 가피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천연 가죽 특성상 신으면 신을수록 좀 주름이 생기고 조금 더 예뻐지는 그런 신발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신어보면 일단 이 센테리얼 85 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착화감도 상당히 편한 편입니다. 신어보니까 약간 포스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카키 컬러의 팬츠를 제가 굉장히 자주 입잖아요. 그 카키 컬러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버건디 컬러웨이, 괜찮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쨍한 그런 컬러감이 아니라 약간 빈티지한 그런 느낌의 컬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일링하기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끈 컬러나 중창 컬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맛스럽게 빠졌죠.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슈퍼스타나 그런 아이템들이 좀 질리신 분들 있잖아요. 무난하게 좀 구하기도 쉬고 좀 편하게 신기도 좋은 이 센테리얼 85 제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스타일링이야 뭐 저처럼 이렇게 흑청 자켓이랑 버건디 굉장히 잘 맞거든요. 컬러적으로도 좀 잘 맞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카키 컬러 이런 식으로 컬러 매치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신발은 코르테즈. 요즘에 이런 쉐입의 신발들이 다시 한번 보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즈라든지 예전에 오니시카, 타이거 그리고 아디다스 신발 중에서 웰즈보너 이런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코르테즈도 뭐 근본 중에 근본인 신발이죠. 개인적으로 코르테즈 하면은 이렇게 붉은색 숱이가 들어간 그 모델이 가장 익숙하실 텐데 저는 이번에는 올 화이트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블랙 컬러로 숱이가 들어간 이 코르테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딱 신발 쉐입을 봤을 때 아 그냥 진짜 내가 알고 있던 그 코르테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신발이에요. 얘도 한번 신어보면 와, 딱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얄쌍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게 바로 이 코르테즈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 자체도 조금 올드스쿨하게 풀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 거의 뭐 코르테즈 하면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고 정말 착화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신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안 신어보셨다면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실루엣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에어포스라든지 앞에서 보여드렸던 센테리얼 이런 제품들보다 확실히 얄쌍한 그런 쉐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딱 한 사이즈 업했습니다. 이 신발 자체만 봤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쁜 신발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솔직하게 금액대가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제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금액에 비해서 이제 활용도가 엄청나게 괜찮은 신발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발들을 아끼지 말고 그냥 굉장히 꾸준히 신으셔가지고 뭐 주름이나 자연스러운 에이징되는 그런 맛도 한 번쯤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클래식하고 근본적이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신발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신발들이고 한번 구매하시면은 개인적으로 뽕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 하신다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런 재밌는 신발도 있구나 하고 보시고 그냥 재밌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신발 케이스 사는 속도보다 이 신발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케이스를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